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규민입니다. 오늘은 별장에 좀 쉬러 친구랑 같이 왔어요. 펄보 친구고, 오늘은 좀 요리 같은 거좀해 먹고 좀 쉬려고 왔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스크램블 에그도 오늘 좀 풀어볼까 해요. 또이 친구가 푸드, 좀 F&B 쪽에서 일하는 친구라서 저를 많이 도와줄 예정입니다. 일단은 부족한 것들 장을 보러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들어오시죠. 맵. 하이! 유튜버. 유튜버 어려워. 나 진짜 못하겠어. 하나로마트. 우리 뭐 사야 되지, 그러면? 지금 재료 나머진 다 있어가지고. 우유랑 우유, 맞아. 스파게티면 필수로 사야 됩니다. 오늘 촬영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화장한 거좀 양해 좀. 이제 이렇게 사서 36,000원이면 진짜 새삼 밖에서 사 먹는 게 비싸긴 비싸다. 맞아. 그만큼 인건비랑 뭐가 다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 설거지 비용, 요리 비용. 털보 인건비는 공짜인데. 저요? 저 비싸요. 나한텐 공짜잖아. 헐, 플러팅을 하네. 이제 장을 그 털보랑 같이 장을 보고 왔고, 우선은 알리오 올리오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.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, 털보가 옆에서 보면서 혹시나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적해 줄 거예요. 일단 요리하기 전이니까 액세서리들을 다 빼고, 여기 또 음식 요리하는 거는 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제가 지적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? 지적? 네. 편하게 하면 되지. 물 지금 몇 리터예요? 물? 흥건해. 아니 이게 그 파스타면 한 100g에 그래도 1리터 정도 맞춰야 낫기는 해서 그냥 한 2리터로 해도 되긴 해요. 대신에 이제 2리터? 면수에 전분기가 많이 나겠지? 털보의 말대로 물을 조금 더 받을게요. 물은 2인분 기준으로 한 2리터 정도 하면 그 전분이 많이 묻어나와서. 아니 왜 말을 그대로 복사를 해? 요걸 이 네. 히말라야 솔트를 감으로 감으로요? 물 맛이 조금 변하겠다 하는 정도로 한요 정도? 적당한 것 같은데? 짠데 싶을 정도로 넣어야. 아, 진짜로? 그쵸. 저게 간을 면에 배게 하는 거라서. 오늘 맛있는 밥 먹고 싶었는데. 아, 맛있게 할수 있어. 한번 봐봐요. 이거 우리 둘이 먹을 거니까 이걸로 볼게. 네. 아, 조금 짠데, 조금 아, 짜졌는데. 그렇구나. 왜, 아니, 반응해준 거잖아, 리액션. 오디오 안 비게. 어제 간장계란밥도 되게 싱겁게 맞춰놓고 간잘 맞춘다 아니, 해가지고. 제가 원래 좀 싱겁게 먹어요. 아, 불만이세요? 알았어. 물을 끓이기 시작했으면 이제 이 재료들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. 우선은 마늘부터. 요리는 진짜 정성이야. 손안 베이게 조심하세요. 네. 근데 왜 자꾸 존댓말 쓰세요? 그러게. 안 썰게 조심하렴. 털보가 거칠어 보이지만 그 감성 털보라서 말투가 이뻐요. 자, 이쁘게 썰었지? 앞이 안 보여. 자, 이렇게 마늘 손질을 끝냈고, 다음은 이쪽에 들어갈 빨리 말해줘. 물이 끓는 동안 올리브유를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많이 많이 둘러줍니다. 어차피 우리는 알리오 올리오를 할 거기 때문에 기름을 아낄 필요 없어요. 다진 마늘을 넣으면은 이게 좀탈것 같아서 편 마늘부터 쭉 넣어주고요. 요렇게 후라이팬에 그 편마늘을 먼저 넣은 상태에서 중 혹은 약불로 이렇게 데펴주고 그 상태에서, 자,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. 타이밍이 좋죠? 우선 양을 한번 네. 볼까요? 자, 양은 저희가 이제 2인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식을 하고 털보가 과식을 하기 때문에 양을 조금 많이 할게요. 요렇게 딱그
요 정도, 요 정도 지금 딱 두 손으로 잡았을 때 오 좀 많은데 묵직한데 하는 정도가 딱 2인분 정도 됩니다. 요거를 기다렸다가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넣을게요. 어때? 멋있어. 나 잘하고 있어. 자,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요렇게 딱 요 정도 2인분 정도의 양을 넣어줍니다. 넣을 때 물 깊이는 요 정도인데 면 길이 이만하잖아요. 넣기 힘들 때는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그냥 아래로 쭉 눌러주세요. 쭉 눌러주면 아래에서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. 몇 분 끓으실 건가요? 7.5분 끓일 거거든요. 그러니까 7분 30초? 네. 요 정도 끓였을 때가 면이 약간 꼬들꼬들하게 익은 상태라서 네. 프라이팬에 옮기고 나서 추가로 이제 했을 때 네. 아주 좀 맛있게 익어요. 오. 저는 7분 30초. 여러분 쉴 때는 마늘을 조금씩 휘적휘적 해주세요. 타지 않게. 방금 마늘이 하나도 안 움직인 것 같은데. 다진 마늘은 이제 편마늘이 어느 정도 조금 익었다 싶을 때쯤 넣어주면 됩니다. 지금 카메라맨이 바빠요 지금. 지적도 해야 되고 면도 익혀야 되고. 페페론치노는 언제 넣는 게 좋을까요? 얘네가 익기 시작했을 얘네보다 때? 조금 더 네. 근데 완전 갈색 되면은 좀 쓴맛 나니까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쯤에 멈춰야 되거든요. 한 2, 3분 남았네요. 얼마나 넣으실 거예요, 페페론치노? 페페론치노는, 맵찔이시잖아요. 페페론치노는 기호에 따라 넣는 거긴 한데 너무 막 매운 걸 선호하지 않아서 저는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. 지금 매울 것 같은데요? 아 나는 괜찮은데 너무 못 먹을 것 같은데. 너무 많아. 아니 선호하지 않는다며. 지금 넣을게. 그래 넣어.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어. 불 좀 줄이고. 불을 좀 줄였고요. 요 정도. 어 맛있겠다. 나 요리에 좀 소질이 있는데. 이제 면을 슬슬 뺄 때가 된 것 같아. 네. 면을 빼볼게. 자 이렇게 도킹을 하겠습니다. 그 면이 너무 안 집히는데? 빨리 카메라맨 일해 빨리. 지금 손이 모자라. 이제 그 면을 이렇게 옮겨줬으면 강불로 바꾼 다음에 막 그냥 볶아줄게요. 기름이 잘 배게 뒤집어주면서 볶아줘야 돼요. 면수 버리시면 안 돼요. 면수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부어주면서 면수랑 같이 프라이팬에 끓여줘야 돼요. 그러면 면수에 그 전분이 묻어난 거랑 플러스 아까 저희가 소금 넣었잖아요. 그 소금 간이 잘 배어들었거든요. 뒤집기 하나요? 뒤집기? 네. 아 가능하죠. 오. 이 정도? 어? 나쁘지 않은데? 이렇게 하면 알리올리오 끝! 플레이팅을 이쁘게 해볼게요. 이렇게 면을 크게 집어서 기대가 됩니다. 아이 그렇다고 바로 포기해버리면 어떡해! 이게 뭐야! 자 이렇게 해서 위에 한번 덮어주면 이쁘지? 응?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슬리를 뿌리면 순식간에 네. 플레이팅이 이뻐지거든요. 이렇게 뿌려주면 자 순식간에 이뻐집니다. 인정?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스크램블 에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스크램블 에그는 사실 진짜 이게 진짜 별다를 게 없어서 뭘 설명해줄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계란을 저는 친구랑 둘이 먹을 거니까 4개를 깔게요. 평소에는 원래 저는 3개를 먹는데 3개를 넣는 이유가 그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한 6g 정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3개를 넣으면은 대략 20g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끼니마다 한 30g 정도를 채우려고 했어서 그랬어요. 어쨌든 그리고 계란을 여기다 넣었으면 계란을 풀어서 섞어줘야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젓가락으로 합니다. 젓가락으로 계란 한 번씩 터뜨려주고 그리고 살짝 계란 요거 젓가락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섞어줍니다. 그 다음에 풀면서 동시에 우유를 넣어요. 우유를 넣을 때는 그 이 계란 이 푼 거 색깔이 살짝 변할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쭉 섞으면서 계란 풀면서
이렇게 넣으면 색깔이 좀 변했죠. 요 정도. 우유를 넣는 이유는 우유를 넣으면 스크램블이 좀 포슬포슬해진다고 해야 되나? 좀 식감이 되게 좋아져요. 그래서 넣는 거고. 자, 우유를 넣어줬으면 이제 간을 맞춰줘야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설탕을 둘 다 넣는데, 소금은 그냥 간으로. 자, 요 정도. 설탕 요 정도. 좀 적다. 그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, 저는 사실 설탕을 막 되게 많이 넣거나 하는 편은 아닌데, 왠지 비찬이가 좀 싱겁다고 할 것 같아서. 그러고 다시 한번 잘 섞어줍니다.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섞으면서 프라이팬을 좀 올렸어야 되긴 하는데, 프라이팬에 그 에그 스크램블 넣는 타이밍은,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팬을 좀 강하게 데펴 놓은 상태에서 스크램블 바로 넣어요. 그 바로 넣으면 스크램블 아래에 그 뜨거운 불을 바로 만나니까 확 익거든요. 그때 확 익었을 때 바로 요런 그 뒤집개로 쭉쭉 훑어줍니다. 그러면은 좀 그 결 모양이 이쁘게 잡히기 시작해요. 그래서 처음에 뜨겁게 해놓고 에그 스크램블 부은 다음에 바로 휘적휘적 하면서 불을 줄이시면 돼요. 한 중불 정도로. 그래서 좀 포슬포슬하게 계속 익혀주시면 됩니다. 그럼 규민 스크램블 에그의 노하우는 강불이네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. 그리고 기름을 조금 많이 넣으면은 맛있어요. 그러면은 좀 뭔가 풍미가 산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기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이 정도 기름 해주고 이제 뜨거울 때까지 데펴줄게요. 자, 이 정도면 지금 후라이팬이 좀 세게 익은 것 같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불 줄여주시고 바로 투합. 그렇지, 요 소리가 나야 돼요. 이 소리가 났을 때 이렇게 바로 휘적휘적 저어줍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불은 중불 혹은 약불.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 제가 뒤집개로 이렇게 좀 저어줬을 때 결들이 좀 생겨요. 이 상태에서 크게 더 만지시지 마시고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. 색깔 이쁘죠? 네. 옮길 때가 좀 중요해요. 이게 계속 이렇게 그 맞아 제자리에 놓고 계속 하면은 얘네가 눌러붙어가지고 놓을 때 잘 이쁘게 안 떨어지는데, 이렇게 좀 안 눌러붙게 계속 조금씩 만져주시면은 놓을 때 이쁘게 놓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놔주시고 안쪽으로 살짝 모아준 다음에 여기 딱 또 파슬리 하나 뿌려주면 맛있어 보이죠? 확 맛있어 보이죠? 그리고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추도 뿌려요. 후추 이렇게 쭉 두르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파슬리 좀 해주면은, 저도 원래 후추 하는데 좀 그러면 훨씬 풍미가 살아요. 오케이, 완성. 맛있겠다. 완성입니다. 맛있겠다. 그치? 이거 먹어보자고 한번. 그래. 왜 웃으세요? 야, 싱거운데? 아, 그냥 맛있다고 할걸. 근데 나도 그 말이 안 나왔어. 먹으면서 어떤 맛이든 잘했는데 하려 했는데.